한다. 느리고만 이런데도 못 올라다니고 이게 잘 안 듣더라고. 미석기 떨어지면은 죽지 않으면 살긴디 그래도 글러. 아이고, 이거. 비닐을 씌운 지 5년이 넘어가면서 여기저기 구멍이 나고 찢어진 상태. 찢어져서 수리하느라고 그래요. 빗에서 다시 씌려고. 그냥 이것저것 저 기계도 뒤로 놓고 또 감자도 여기서 이제 뜨고 그 빗에면은 안 좋지. 그래서 완전히 좀 튼튼하게 좀 만들어 놓으려고. 비닐하우스는 항인 할아버지가 집보다도 더 신경 써 관리하는 곳. 감태 뜨는 작업은 물론이고 농기계들도 하우스 안에 보관하니 비용이 나가더라도 늘 가장 좋은 자재를 아낌없이 사용해 튼튼하고 보기 좋게 고치곤 한다. 죽기 전에 탄탄히 좀 해놓고 죽여야지. 집은 안 고쳐도 이건 고쳐놔야 돼, 집은. 그래서 이거 시작했더니 만만치 않고만 뜯어놓고 보니까 집은 아직 그냥 풀 때만 잘만 하니까 그냥 놔두고. 요건 비 오면 물 사서 저런 거 다 창고에 들은 거 절단 나잖아요. 그러니까 요건 잘 해놓고서. 지은 지 30년이 훌쩍 지나 여기저기 손볼꽃 투성인 집. 담벼락 곳곳이 금 간 건 물론이고 비도 새는 상태다. 이런 집을 두고도 아직은 잘만하니 괜찮다는 항인 할아버지. 살림을 도맡은 흥수 할머니 생각은 다르지 않을까? 한다고. 어머니, 예. 아버지가 집은 안 고치고 하우스만 고치신다는데요? 집을 못하러 지금 고치오. 다 늙어서 죽으려고 난디. 어머니도 같은 생각이세요? 그렇지. 부창부수. 이러니 천생연분인 모양이다. 뼈대 위로 탄탄한 새 비닐을 치고 햇빛을 가리기 위한 차광막까지 새로 덮는다. 갖다 심었더니. 으이샤. 이 정도면 앞으로 몇 년간은 하우스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. 고쳐야 하는데 고쳐야 하는데 걱정만 하다 이제야 큰일 하나 해치운 것 같아 속이 다 후련하신 모양이다. 이렇게 차가우면 이렇게 수리해 놓은 게 어때요? 좋군. 좋다고요? 이제 돈 들어가서 돈 들어가는 건 더 열심히 해서 부려야지 뭐. 근데 늙은이들이 뭐 부를 게 있나. 75세 이상 일자리 준다고 했는데 면사분들은 가봐야 하겠구만. 그런 거라도 이제 해야지 뭐. 먹고 놀면 뭐해요. 그저 움직여야 사람은 못 움직이면 죽은 거다 일반이야. 그저 먹고 돌아다니고 일하고 예. 그러면 내가 산동은 부지런하게.